안녕하세요. 서한결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하루 먼저 알아보는 9월 2주차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레지라에 의해 영혼을 빼앗긴 크자카의 원한이 부활의 의식을 가로막은 수많은 모험가의 분노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흡수한 분노가 최고치에 달하는 날에는 더욱 강력한 악몽을 빚는 크자카로 폭주하여 세렌디아의 하늘을 어둠으로 뒤덮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세렌디아의 영주는 이 악몽을 빚어내는 크자카를 물리칠 용감한 모험가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악몽을 빚어내는 크자카는 기존의 크자카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물리칠 경우 더욱 값진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어요. 일반 크자카가 출현할 때 확률적으로 악몽을 빚어내는 크자카가 일반 크자카 대신 등장하니 그 강력함에 맞서 값진 전리품을 얻고자 하는 모험가분들은 참고하세요. 나도 가야지! 이번엔 거천전과 점령전을 즐기시는 모험가분들이 가슴이 웅장해질 만한 소식입니다. 거천전과 점령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신규 길드 기술 5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겠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장의 집결 명령은 거점전, 점령전 전용 집결. 전열 재정비 2는 모든 길드원 전체 체력 즉시 회복. 치유의 손길은 1분간 모든 길드원 3초마다 생명력 플러스 200씩 회복. 사기 진작은 1분간 모든 길드원 이동 속도 플러스 20%. 치열한 거점전 및 점령전을 즐기시는 모험가분들은 잊지 말고 꼭 참고하세요. 귀여운 샤이와 악기 연주 콘텐츠를 사랑하시는 모험가분들 손! 음악 앨범에 신규 기능인 악단이 추가되었습니다. 악단은 샤이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문이 샤이 캐릭터가 아닌 다른 캐릭터로 접속해 있을 때 혹은 가문 내 두 명의 샤이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을 때 샤이 캐릭터를 소환해 연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연주 설정창에서 소환할 샤이 캐릭터 및 연주 악기를 선택하고 연주 시작을 누르면 샤이가 소환되어 연주를 시작합니다. 대신 소환하고자 하는 샤이 캐릭터는 소를 장착하고 있어야 하고 기본 대기 자세에서만 소환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야, 이제 신나는 모험을 즐기다가 힐링이 필요한 순간에 샤이를 소환해 연주회를 즐길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 많은 모험가분들이 바라던 부분이죠. 게임 종료창에서 다른 캐릭터의 가방과 함께 장착한 장비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캐릭터의 가방만 볼 수 있어서 착용하고 있는 장비를 알고 싶으면 직접 캐릭터를 이동해 착용 장비를 봐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굳이 캐릭터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많은 모험가분들이 원하던 부분이 개선되어 저도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더욱더 모험가분들이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항상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9월 2주차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모든 모험가분들이 꿀정보를 놓치지 않는 그날까지 검은사막 위클리 업데이트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안녕! 귀여운 샤이와 악기 연주 콘텐츠를 사랑하시는 모험가분들 손! 다시 할게요. 연습이 안 되나? 야!